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르며 주담대 금리가 또다시 6%대에 진입했습니다. 이 속도라면 연말에 8%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윤다혜 기자입니다.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다시 6%대에 들어섰습니다.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.29에서 6.12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달 은행들의 우대금리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금리가 5%대로 떨어졌지만 7월 신규 코픽스가 크게 오르며 다시 6%대로 올라선 겁니다.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.9%로 6월보다 0.52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. 업계에선 이 속도라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다음 달에 3%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 특히 코픽스 영향을 받는 주담대 금리는 올해 안에 8%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.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은은 앞으로 세 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금리가 반영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점점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 둔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코픽스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고 했던 이런 흐름들이 점점 금리 올리는 폭보다는 좀 더 덜 오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 오르거나 하는 이런 상황. 무섭게 치솟는 시장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, 소비자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.